녹화를 가보도록 하겠어요. 아, 맞아요. 지난밤에 중계했죠. 쩌스 샤머 이거 뭐니?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쩌스 이거는 뭐야? 하는 건데 그 쯔넝쇼츠 이거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라고. 그리고 그 시엄마는 뭐냐고 묻는 의문 대명사라고 하네요. 시엄마, 아이스 시엄마, 사랑이 뭐예요? 샤머스 아이 무엇이 사랑이에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참이 예문에서 나온 거예요. 예문에서 사랑이 뭐예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사.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 해가지고 뭐뭐의 뭐뭐한 뭐 이런 풀이가 있다네요. 그래서 팩트로 명치 때리기요 있어요. 네. 아니 뭐 이거는 그이 교재에 나온 예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스 워터 우짜오 제 여권이에요. 라고 예문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여권도 안쓴지몇년돼 가지고 신규 발급해야 돼요. 여권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여권이 기한이 끝나서 새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여권을 위해서는 사진도 다시 찍어야 되죠. 사진도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씽니는 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워빵니나 씽니 짐 드는 거 도와줄게. 씨에 씨에 생유. 워빵니 워빵니뭐 이렇게 있는 건가? 하여간 지금 제가 이거를 그 책만 지금 계속 그 소리를 내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중요한 건이 영상을 다시 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하루 정도는 그 하루 정도는 제가 좀 방송을 일찍 끝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아마 제가 집중적으로 그 다시 보기 방송을 아마 쫙 열심히 보고 있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워워나 싱니 워나 싱니 이렇게 있는 건가?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사실 제가 외국어 배울 때요, 제가 발음은 잘하는 편이거든요. 발음은 잘하는 편인데, 근데 그 어조, 성조 뭐 이런 거에서 좀 사실 조금 어려워해요. 그게 조금 문제고요. 워빵니 마이 똥씨 똥씨 물건 사는 거 도와줄게. 씨에 씨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씨에 씨에 니 당신에게 고마워요. 씨에 씨에 따지야. 그러니까 니 하오 이거는 개인별로 안녕하세요고, 따지야 하오 이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씨에 씨에 라오스 선생님. 그렇구요.
나스 쉐이. 저 사람 누구? 나스 워 펑요. 저 사람 내 친구야. 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스 쉐이. 이 사람 누구니? 뭐 라고 하고요. 그리고 짱푸. 이게 남편이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내라는 표현이 치즈. 아내라는 표현인데, 역시 아내라고 할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엄마는 마마. 회사는 꽁스. 라고 하고요. 니서 쩡꽈란 마. 쩡꽈란. 안꽈란. 한국인. 쩡꽈란. 그 중국 사람. 나꽈란.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렇구요. 와 보스. 보스? 와 보스 쩡꽈라. 중국 사람 아니에요. 와 보스 안꽈라. 다스 보스 안꽈라. 어쨌든 한국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소 쉐샹마. 저 사람 학생이니? 뭐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는 이제 신분상으로 학생 신분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구요. 자, 그리고 다시 했던 거 복습. 네 짜오 샤마 민저. 계속 이니 짜오 니 짜오 샤마 민저 이 질문을 하면 계속 나는 양의지 성대모사가 생각이 나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렇구요. 그리고 워짜오. 그리고 그 승훈의 그 중국어를 좀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고 워짜오 제스 본저. 지식 분자라고. 왜냐면 지식 테이너를 그 정확히 중국어로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엔터테이너 할때그 테이너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직까지 그 표현이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그러고 닌 꼬이싱.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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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뭐 그렇다고 해요. 내 이름은 뭐뭐다. 그리고
아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니 진년 또다 몇 살이고 이거는 김씨 몇 살이고 그 경상도 버전이라고 하죠. 그 무슨 표현의 경상도 버전은 약간 좀그 기억이 안 나요. 그 그때 김시덕 씨가 생활 사투리에서 몇 살이고 라고 했었죠. 그렇고 참이 거시기한 표현이죠. 그냥 그 거시기한 게 거시기한 건데. 그렇단 얘기고요. 많이 뜨겁나? 뭔 소리예요? 지금 저는 지금 요 차를 그 표현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목금토일월 지금 나 중국어 쓴지 이제 한 4일 조금 지나서 이제 5일째 되거든요. 나 이제 중국어 쓴지 이제 5일째예요. 중국어 쓴지 5일째여가지고 아직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뭐 궁금하시면 목요일 오후에 페이님 방송으로 오시면 돼요. 지금 내가 여기 그 자막 붙여놨죠. 지금 내가 참가하고 그 내가 진행하거나 참가하는 컨텐츠들. 지금 한 주에 교육 컨텐츠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주에 교육 컨텐츠 이제 세 개를 해야 되면 그때는 난 거의 파비급이죠, 그거. 컨텐츠를 파비급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내가 그 사과는 아직 예습을 안 할게요. 왜냐면 사과는 수요일 밤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我今年 32岁 한국 나이 32이야 젠장. 그렇구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그 뭐냐 컬처 삼국지에서요 그 재킹님이 제일 어리세요. 재킹님이 제일 어리고 그릭님은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저하고 미지수님이 한살 차? 라고 하더라고요. 미지수님은 아마 방송에서 나이 공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페이님 방송에서도 왜그 나이 물어보는 그 문장 표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나이가 그 나이 드러났거든요. 저도 그렇고 미지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페이님 나이 방송에서 얘기하셨나? 아니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그래서 여기 표현 중에요. 원먼스 똥수이 우리 동갑이구나. 약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걸자 삼국지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동갑이네? 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그 이번에 그 장기 멘토였던 그 은미님도 동갑은 아니에요. 저보다 어리다는 것까지만. 그리고 런스 니헌 가오싱 높을 꽃자나 알겠다 한자로. 사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
우리 세대는요, 한자가 의무교육이 아닌 세대잖아요. 중학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원래 의무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그 중학교에서 한문이 선택 과목이었었어요, 중학교는. 근데 고등학교 가면 한문이 제2외국어로 바뀐 거야. 우리 윗학년부터. 대학 기준으로요. 대학 기준으로 공학번부터요. 한문이 제2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있긴 있었어. 근데 이게 필수 과목군이 아니었대요. 6차 교육 과정까지는. 아, 7차 때는 중학교는 한문이 아마 필수로 아마 일주일에 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한문이 그냥 제2외국어로 1년 배우고 그 1년에 일주일 2시간이 한문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3시간 하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제2외국어를 3시간을 했었기 때문에 이수단이가. 그러니까 독일어, 일본어 중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게 한 주에 3시간이었어요. 3학년 때는 이과반은 안 하고 문과반만 했고. 고등학교 때 한자 없었으면요, 혹시 학교에서 한문을 다 의무 수업을 안한 거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 학교에서요, 한문이 제2외국어 그 이수가 있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 어떻게 이수를 했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에 한문 선생님이 있었던 거야. 옛날에 한문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은퇴할 때까지 한문이 제2외국어를 하는 거야, 수업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한문이 의무였어요. 문과반도 그렇고 이과반도 그렇고 3학년 때 한문을 의무로 했었어요. 원칙상으로 선택인데 의무로 한 이유는 한문 선생님이 학생부장이었어요. 생활지도부장. 학생과에 가면 항상 있는 보스. 그래서 한문 수업이 있었어요. 고3 때. 고3 때 한문 수업이 있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주관식 문제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80%가 주관식 빵점, 그리고 한문 과목 평균이 30점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7차 교육 과정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3 2학기 때요, 한문을 공부하는 학생은요, 정말로 수능에서 제2외국어로 한문을 볼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만 상위권이지, 나머지는 다 버려요. 왜냐면, 전형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그 수능에서 제2외국어를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실제로 대학 가서 해당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수능 봐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수능 봐요. 그리고 둘째, 서울대학교 갈 사람들은 제2외국어 수능 봐요. 의무거든. 서울대 가려면 제2외국어 봐야 되거든. 그리고 셋째, 의무사항은 아닌데 아니요, 경희대 한의학과는 한문이 그 제2외국어 수능 영역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과에들은 제2외국어 수능 안 보잖아. 대부분이 안 보잖아요, 이과는. 왜냐면 그 보통 문 3학년 때 제2외국어 보통 수업을 하는 계열은 문과밖에 없어요. 이과는 잘안 해요. 대신에 경희대 한의학과는 그 과학탐구 영역에서 의무로 반영하는 과목이 있죠. 생명과학 2를 아마 의무로 반영을 할걸요? 원래 한자가 중국어 번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번체. 그리고 흔히 중국어에서 쓰는 글씨는 간체. 조금 간단하게 쓰는 글씨.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중국어를 타이핑을 할 줄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따샤오 샤마맹저 그녀는 몇 살이니? 그녀는 몇 살이니? 라고 답할 그녀가 없네요. 니 디디 짜오 샤마맹저 남동생 몇 살이니? 니 미미 샤마맹저 미민가 메이메인가? 어쨌든 미미겠죠? 여동생. 그리고 니 샤오고 강아지. 일본어는 좀 많이 바뀐 거죠? 자, 그렇고요. 아, 맞다. 여러분들 그편 있죠? 치킨이 그러니까 그냥 닭 말고 닭을 튀긴 게 영어로 아니 중국어로 그 자지래요. 자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예전에 그 윤댕님하고 대도님이 그 안영미 씨하고 뭐 콜라보레이션 그 동영상 찍을 때 그때 윤댕님이 특별 출연해서 얘기했던 내용이래요. 참고로 윤댕님이 학부생 때 중국어 전공했죠? 그렇고 근데 그때 이제 안영미 씨가 그좀 야한 드립을 치려고 했었죠. 뭐세 번째 달이다 뭐다. 안영미 씨가 그런 쪽은 잘하죠. 아무래도 그 뭐냐 그 안영미 씨가 그 SNL 코리아 나올 때 약간 그런 그 19금 드리블 엄청나게 눈이 띄어가지고 안영미 씨 야한 쪽으로 잘했죠. 안영미 씨는 야한 쪽으로 잘했고 그 뭐냐 그리고 그 무슨 명옥씨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명옥씨가 그 할미님이었죠? 그 욕쟁이 할머니 그 역할 되게 잘하던 분이었고 그리고 그 김슬기씨가 국민 욕동생이었죠? 그분 원래 배우인데 그 SNL에서 그 연기할 기회를 좀 얻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슬기씨가 그때 국민 욕동생 이미지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약간 센 이미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김슬기 씨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 뭐 어쨌든 자 그렇구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요, 이 컬처 삼국지 중국어를 제가 4주차 때부터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했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책의 앞 내용들 한번 그 문장 표현들을 제가 한번 좀 지금까지 한번 소리 내서 쫙 읽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쫙 훑어본 건데, 이제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이 부분을 좀 반복 학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다시 좀 뭔가 질문도 좀 해보고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제 한 10분 남아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EPL 경기 중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